네, 안녕하세요.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을 맡게 된 이수범 전문가라고 합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정보와 교육 자료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좀 승승장구할 수 있는 투자가 되실 수 있도록 제가 잘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 오늘부터 방송 영상 꼭 끝까지 잘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추후에 여러분들이 좀 궁금한 것이 있으시거나 그리고 방송 이외의 시간에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지금 하단에 나오는 대로 안내가 나오고 있으니 그대로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문자 샵 3772로 이수범 제 이름 세 글자 남겨주시면 저희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만약에 나는 문자를 잘 보내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지금 보이시는 QR코드 바로 휴대폰으로 스캔을 하게 되시면 저희 채널톡 추가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노란톡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도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성공 투자하실 수 있는 전략 제가 잘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 많은 신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볍게 일단 시황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9월 시장 어떻게 느껴지고 계신가요? 자, 저도 굉장히 이제 힘든 시장이라고 여러분들과 똑같이 지금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자, 9월 시장 들어서 굉장히 시장이 급격하게 지금 폭락이 나올 정도로 많은 섹터들에서 하락세가 도드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반도체 섹터 그리고 2차 전지 주도주를 조금 연상케 했었던 그런 섹터에서도 굉장히 강한 조정세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에코프로, 에코프로 BM부터 시작해서 대다수의 지금 반도체 HBM 관련된 종목들도 폭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게 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 중에 하나는 FOMC 이제 회의록 부분에서 우리가 그 근거를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파월 총리의 입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자, 앞으로 고금리 기조가 상당 구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이번에 확인을 좀 시켜줬고, 자, 금리 인하 부분도 내년도에 들어서 바로 급격하게 금리 인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0.5% 정도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급격한 금리 인하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재확인시켜줬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미국 쪽의 빅테크 기업들이 줄이은 조정이 시작이 되기 시작을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도 주가 급락세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국내 시장은 반도체 위주의 시장이고 전체 시가총액에서 반도체 비중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대략 약 40% 정도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엔비디아의 주가 조정은 곧 국내 증시를 조금 더 민감하게 하락시키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조금 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지금 단기 반등장 추세에서 어떤 종목들을 좀 잡아 나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이런 것들을 잘 좀 시청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1강 내용을 어떤 것으로 좀 구성을 해볼까 좀 고민을 좀 해보다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투자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가장 간과하기 쉬웠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오늘 주제는 1강 실적이 왕이다 라는 부분으로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자, 주식 투자할 때 가장 고려해야 될 3요소 뭐가 있을까요? 자, 기본적으로 저는 실적.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료와 이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차트와 수급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시겠지만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뭐예요? 바로 차트입니다, 차트. 그래서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지금까지 손실이 많이 볼 수밖에 없고 이런 원인이 어디서 발생한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어야 되는 이 차트 쪽에서 자꾸 정답을 찾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정답이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만약에 제가 실적과 재료 이슈, 차트 수급 중에서 중요도, 비중을 좀 따지게 된다면 실적이 50, 자, 그리고 재료와 이슈가 30, 자, 그리고 차트와 수급이 대략 20%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주식 투자를 현명하게 여러분들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적을
중요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다 보면 당연히 굉장히 많이 물리는 종목들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자, 저라고 절대 물리지 않는 종목만 추천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물려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적 좋은 종목을 매수했는데 그 종목이 현재와 같이 9월 폭락장에서 이렇게 동반되어 하락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결론적으로 뭘 해야 됩니까? 추가 매수라는 것을 이제 고려를 하셔야겠죠. 그죠? 자, 근데 추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근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자, 근거 자료를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돼요? 바로 실적에서 찾아야 돼요, 실적. 자, 실적 좋은 종목들은 아무리 단기적으로 폭락장에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빠르게 만회할 수 있는 이 에너지와 힘이 있습니다. 그 파워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분기별로 실적이 점점 좋아지는 것이 확인되거나 반기별, 연간별로 실적 추정치가 점점 상향되는 기업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단기 반등장에서 그 어떤 종목보다도 빠르게 반등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사실만큼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여기에 안전마진이라는 표현을 지금 기재를 했는데 자, 이 부분도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통 기업을 평가할 때 이제 PER이라는 지표를 많이 확인하는 거 알고 계시죠? PER이 예를 들어서 뭐 10배다. 뭐 예를 들어 이 종목은 20배다. 라는 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실적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주에서 보통 연간 단위로 움직이고 있는 PER 밴드선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역사적으로 최근에 뭐 10배 정도를 계속 오가더라. 아, 평균적으로. 그래서 8배 이상 빠지게 되면 다시 반등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나오더라. 이런 경험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있으시다면 이 PER 밴드가 1년 평균 정도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오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자, 분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답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PER 밴드 하단선에서 빠르게 복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그런 걸 뭐라고 표현해요? 안전 마진이 있다. 이 이상 더 이상 주가가 빠지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실적에 대해서 많은 비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종목 분석하실 때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재료와 이슈를 판단해도 늦지 않아요. 자, 재료와 이슈는 뭐를 판단할까요? 예를 들어 어떤 테마가 될 수도 있겠고요. 자, 최근에 움직였었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 한미글로벌, 유신, SY 이런 종목 왜 올랐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회담이 이번 유엔 총회 때 거론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외인과 기관의 수급에 힘입어서 주가가 급등이 나오기도 해요. 그렇죠? 그런 걸 우리가 재료라고 표현합니다. 이슈라고도 표현하고요. 자, 아시겠지만 한미 글로벌 SY 같은 종목들이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사실 실적도 매우 좋습니다. 한미글로벌 SY는 다른 지금 관련된 재건 관련된 종목 중에서 가장 뚜렷하게 실적 성장이 돋보이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면 지금 안 그래도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고 지금 현재 굉장히 좋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재료와 이슈까지 겸비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가 빠르게 급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상당 구간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 다른 종목이 예를 들어 20% 올라간다. 그러면 같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주기 하지만 워낙 자체가 저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적 이슈를 받아서라도 50%까지도 상당히 열려있는 투자가 가능한 것이죠. 자,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적, 그 다음에 재료와 이슈,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차트와 수급, 이 순서별로 여러분들이 종목 분석을 하시게 된다면 제가 장담컨대 여러분들 훨씬 더 적중 확률을 높여 나갈 수 있는 투자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결코 차트 하나만 여러분이 놓고 이 기업이 좋은 기업이다, 나쁜 기업이다 판단하게 된다면 이렇게 급락장에서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리도록 하죠. 자, 투자의 세 가지 조건. 자, 만약에 내가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면 보통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 뭐가 필요할까요? 자본이 필요하겠죠. 돈. 돈 없이 주식 투자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없죠. 그래서 당연히 자본이 필요합니다. 자, 그다음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이 종목이 재평가를 받기까지 좋은 가치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자, 그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노력이 필요해요, 노력. 노력은 뭐예요? 기업 분석을 해야 되죠. 어떤 종목이 좋은 종목이고 나쁜 종목인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도 봐야 되고요. 재료와 이슈도 봐야 되고요. 그다음 차트와 수급을 보는 거 누가 해야 됩니까? 투자자 본인이 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토대로 당연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우리 자본 굉장히 제한적이죠. 맞습니까? 개인 투자자들 자본 무제한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서 혹은 세력, 슈퍼개미에 비해서 우리의 자본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자, 그들보다 많은 수량을 우리가 매수할 수 없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투자금이 5천이면 5천, 1억이면 1억, 제한된 자본을 가지고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전략들을 잡아나가야 됩니다. 자, 즉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과 자본으로 경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선물 옵션 하면 무조건 깡통 찬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자, 그거 왜 그렇습니까? 자본력에서 일단 게임이 안 돼요. 자, 외인과 기관, 큰 손이 투입되기 시작하면 그들이 움직이는 세상이 선물 옵션 시장입니다. 우리랑 결이 달라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상대입니다. 자, 빠르게 포기해야 돼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만 가져가자고요. 자, 그럼 봅시다. 자, 노력. 우리가 똑같이 드릴 수 있어요. 기관과 외국인도 노력하듯이 우리도 이런 노력은 똑같이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기업 분석하는데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고 증권사 레포트도 무료로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종목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자, 그럼 시간. 아시겠지만 기관은 펀드에 대한 성과를 어느 정도 내야 돼요. 6개월 단위로, 3개월 단위로, 1년 단위로 평가를 받습니다. 펀드 매니저는. 자, 수익률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잘려요. 잘립니다. 펀드 매니저들이 대다수 계약직인 거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만큼 2년 단위로 빠르게 잘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단기 성과 내려고 막 이곳저곳 기울이면서 그렇게 좀 위험한, 고리스크한 투자를 할 때도 있어요. 자, 반면에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시간은 어때요? 그들보다 조금 더 있지 않을까요? 조금 더 여유롭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는 시간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저 노력도 안 할 거예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릴 건데 주식 투자 접으십시오. 접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근데 내가 자본은 없지만 시간적인 여유를 조금 더 열어두고 장기적으로 내가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게끔 내가 진행할 수 있다. 그렇게 넉넉한 생각을 가지고서 내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들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자,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시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생존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 절대 잊으셔선 안 되겠죠. 자,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실 수 있는 투자를 하십시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실적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왜? 그만큼 안정적이어야 하니까요. 자, 이해되시죠? 자, 이 노력, 기업 분석을 하고 좋은 종목을 찾고 이거는 저희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저와 저 이수범 전문가와 함께 같이 한번 찾아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이 방송 시간 외에도 좋은 기업들 발굴하고 좋은 기업들의 이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 문자 샵 3772로 이수범 딱 세 글자 제 이름 남겨주시면 저희 노란톡방 초대를 해드릴 테니 제가 방송을 하루에 두 번씩 합니다. 장전 8시 30분에 여러분들에게 선뉴스 방송이라고 해서 각종 이슈를 먼저 선점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고요. 자, 오후 8시는 뭡니까? 기초교육이에요. 자, 여러 가지 각종 이슈들 나오죠.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는가. 그리고 실제로 제가 트레이딩한 그런 결과들도 보여드립니다. 아, 전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 어떤 종목을 제가 주목하고 있다. 라는 소스들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실적이 선행되는, 실적이 반영될 수 있는, 그리고 실적이 좋아지는 이런 호전 실적주들을 많이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송 시청을 정말 꾸준하게 해나가다 보면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초급자에서 중급자, 중급자에서 고급자까지 늘어날 수가 있어요. 차근차근 해봅시다. 한 번에 큰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저와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할 수 있어요. 그죠?
실적주 확실하게 구분하는 방법 간단하게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저는 보통 실적주를 구분할 때 네 가지의 형태로 구분을 하곤 합니다. 자, 첫 번째, 일반 기업. 그냥 일반 기업이에요, 말 그대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거는 이 턴어라운드형 기업, 자, 그리고 이 수주형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일단 성장형 기업, 일반 기업도 있다라는 거.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략하게 개요만 설명드리면, 자, 일반 기업은 7대 3의 비율을 기억하라. 궁금하시죠? 다음 시간 또 들으시면 됩니다. 그때 설명드릴 거예요. 자, 두 번째, 턴어라운드형 기업. 자, 흑자 전환 기업이 키포인트다. 자, 턴어라운드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실적이 갑자기 확 좋아지는 기업을 턴어라운드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별 볼 일 없는 기업에서 오, 상당히 이익률을 잘 뽑아내는 기업이네 라고 딱 변질되는 그 구간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보는 턴어라운드형 기업은 기본적으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기업이에요. 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때 가장 주가가 아주 민감하게 아주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흑자 전환 기업이 키포인트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세 번째는 성장형 기업. 자, 20 곱하기 3 룰을 기억하라. 이것도 궁금하시죠? 20 곱하기 3이 뭐지? 20은 뭐고 3은 뭐야? 이것도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수주형 기업. 자, 수주형 기업 뭐겠어요? 기본적으로 뭐 조선주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 수주 공시를 따내는 거, 공급 계약 체결 공시가 전자 공시에 매번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에 해당되는 기업이 바로 수주형 기업입니다. 자, 수주형 기업은 뭐예요? 핵심은 수주가 곧 실적이다. 실적이 나오기 전부터 움직일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실적이 다 나왔을 땐 오히려 주가가 피크일 가능성이 높으니 언제부터 주목해라? 수주 따낼 때부터, 수주가 많아질 때부터 우리가 주목하자라는 게 저의 논리,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현대 미포조선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이 네 가지 형태 중에서 이 현대 미포조선이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 기업인지를 여러분들이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대 미포조선 뭐예요? 뭐 하는 기업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자, 조선주입니다. 조선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주형 기업은 뭐라고 했죠? 대표적으로 조선주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지금 현대 미포조선의 좀 실적을 좀 보게 되면, 자, 2조 4천억, 뭐 2조 9천억 이런 식으로 떼박따박 앞에 앞자리가 2입니다. 2. 2에서 3자리로 뛰기 시작하더니 4, 5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지금 그려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죠. 자, 전형적인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조선은 뭐예요? 수주를 먼저 따내고, 수주를 따내죠. 최근에 뭐 LNG 선박을 따낸다든가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따내다든가 벌크선에 대한 선박 수주를 따냈다. 이런 걸 공정공시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체크하는 거예요. 아, 일감이 어느 정도 확보됐구나. 이 일감이 몇 년도까지 실적을 우리가 낼 수 있는 그런 수주인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 다 써 있어요. 공시 안에. 2027년까지 인도. 그러니까 조선은 인도라고 표현하죠. 배를 이제 딱 인도한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자, 2027년, 2028년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구간별로 쪼개고 쪼개서 이 공정률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매출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지금 당장 실적이 적자인데 아, 이게 뭐가 좋다고 왜 올라가는 겁니까? 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아, 조선 수주가 일감이 쭉 늘어나니까 어? 앞으로 점점 공정률에 따라서 실적이 좋아지겠구나. 왜 그래요? 조선업 특성상 뭐예요? 수주를 따내면 따낼수록 지금 도크라고 표현하는데 도크, 이렇게 배를 만들려고 하면 이렇게 커다란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 도크가 꽉 찼어요. 꽉 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 입장에서 만약에 이제 선사가 오, 딱, 야, 한국, 너네 좀 조선조 한 1조짜리 내가 좀 하나 발주를 좀 낼 테니까 좀 받아줘. 했어요. 가격 협상이 들어가겠죠. 얼마에 살 건지, 얼마에 팔 건지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도크가 꽉 찼어요. 배가 이만큼 불러왔어요. 그럼 뭐라고 해요? 아, 잠깐만. 1조가 아니라 우리 1조 2천억 정도는 받아야겠어. 가격 협상률 자체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특히 국내 조선사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 1등 기술 업체예요. 맞습니까? 지금 중국 업체가 따라잡으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초대형 컨테이너선, 예를 들어 LNG 운반선 같은 경우, 하다못해 LNG 추진선 같은 경우도 모든 것들이 다 우리나라 위주로 먼저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먼저 곳간이 차고 있는 겁니다.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익률이 늘어나겠죠? 그죠? 예전처럼 저가 수주를 따냈던 때가 아니에요. 자, 이것도 언제예요? 사실 이때부터 저가 수주 따냈던 것들이 이때 반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자인 거예요. 이땐 좋지 않았잖아요. 2018년도, 19년도에. 조선업 좋지 않았습니다. 자, 조선업 좋아지기 시작한 데가 언제예요? 2021년도부터 수주가 증가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서서히 반영되기 시작해서 23년도도 지금 좀 사실 적자로 좀 잡혀 있지만 저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저 지금 증권가보다 조금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24년도부터 대규모로 이렇게 흑자가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턴어라운드형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죠?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거 뭐라 했죠? 턴어라운드형. 그리고 수주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 두 가지가 동반되는 게 지금 현재 조선주의 현황이에요. 자,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는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자, 보시면 현대미포조선. 자, 차트입니다. 차트.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시나 꾸준하게 지금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패턴들이 보이고 있죠. 한 번씩 쉬어가요. 쉬어갈 때 쉽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다시 고점을 높여나가는 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주 증가 시점이 2021년도이기 때문에 보통 조선업이라는 건 3년에서 5년 단위로 인도하는 것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가겠어? 2026년도까지 가겠죠. 그죠? 요렇게 이제 실적 반영이 되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 신조선가 지수가 172포인트를 넘어서고 있어요. 자, 제가 말씀드린 건데 180 넘을 거고요. 200포인트에 다다를 정도로 아주 강하게 움직일 겁니다. 예전에 2006년도에 조선주 투자하셨던 분들, 지금 한 15년, 20년 넘었나요? 지금? 한 20년 가까이 됐죠? 자, 20년 가까이 전에 조선주를 한번 보셨던 분들 기억하시죠? 조선주 랠리 나올 때 막 10배씩 올라갑니다. 그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경력 오래되신 분들. 자, 그 시기가 오고 있어요. 그때 당시 신조선가 지수가 200이 넘었었습니다. 그 시기가 서서히 오고 있다라는 거. 감이 좀 잡히시나요? 자, 왜 그러냐면 IMO 국제 해사 기구가 있어요. 국제 해사 기구. 거기서 지금 규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거? 환경 규제. 환경 규제. 자, 너네들 예를 들어 우리 노후된 경유차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차 어떻게 움직여요? 아무리 뭐 제아무리 뭐 그 저기 뭐 뭐라 그러죠? 저거 이게 바꿔 끼고 막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부품 갈아 낀다 하더라도 계속 똑같은 막 뒤에 매연 엄청나게 나오고 아시죠? 자, 똑같아요. 노후된 선박들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게 단점이에요. 자, 그거를 스크러버라고 하는 이런 장치를 통해 어떻게든 단기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이걸로 안 돼요. 그리고 저유항유 이런 거 쓰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효율적으로 내려야 되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해요? 환경 규제가 강화되기 시작했어요. 국제 해사 기구가 얼마나 힘이 센 단체냐면요. 자, 배를 띄우기 위해서는 이쪽에 허가 받아야 됩니다. 자, 앞으로 나 너 너무 노후됐네. 이산화탄소 배출이 너무 많네. 기준점에 미달하네. 못 뛰어. 2030년 이후로. 자, 그거를 미리부터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선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왜? 나중에 배를 띄워야 되잖아요. 운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LNG, 뭐 LPG, 뭐 관련된 여러 가지 수소, 추진 엔진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 기술력을 모두 1위로 확보하고 있는 게 어디예요? 우리 대한민국, 코리아 선박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한국. 자, LNG 선박에 대한 수주 증가, 이거 왜 되고 있습니까?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되고 있죠? 시작됐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전개가 되고 있죠? 앞으로 어떤, 지금 미국의 한 언론사에 따르면 뭐라고 얘기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최소 5년에서 6년 이상 더 지속될 것이다. 최소. 자, 그만큼은 심각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옮길 거예요? 옛날에 가스관을 통해서 옮겼잖아요.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럼 뭘로 해야 돼요? 운반선, LNG 운반선으로 옮겨야 돼요. 천연가스 다 그걸로 옮겨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턴 어라운드형이자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업종이 조선업종이라는 거예요. 주가가 눌릴 때 그냥 아우 눌리니까 내 종목 왜 이렇게 안 가요? 조선주 좋다는데 왜 안 가나요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진짜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10배 이상 드신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없으실 거예요. 왜? 우리는 조금 먹고 팝니다. 그죠? 아쉬우셨죠? 자, 조선주는 굉장히 크게 먹을 수 있는 큰 물결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하세요. 오케이? 자,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넥스틴 수주공시인데요. 자, 넥스틴. 아시겠지만 메모리 반도체 제조 장비를 만들고 있는 업체예요.
자,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것을 가져온 이유는 이 종목이 좋다 나쁘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주산업은 대략 3년과 5년, 아까 조선업은 그런 시기로 이제 구간별로 이제 실적이 반영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넥스트는 어때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2023년도 3월에 시작해서 2023년도 7월에 끝난대요. 자, 이게 뭘 의미합니까? 4개월 만에 실적 반영 다 돼요. 무조건 미래 실적이 아니라, 자, 올해 딱 2분기를 바로 실적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케이스의 단기 공급 계약 체결 공시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수주산업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대다수의 이제 전공정 장비 업체들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토대로 다 장비 수주하잖아요. 원익 IPS 같은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은 이제 수주 공시를 토대로 먼저 주가가 움직이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자, 이런 걸 잘 기억하세요. 무조건 막 3년 뒤에 실적 반영도 그런 게 아닙니다. 연내되는 것들도 상당히 많으니 내가 가진 종목 공급 계약 그 체결 공시가 나오게 되면 그것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여러분들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세요. 이것도 꿀팁입니다. 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카본이라는 종목의 실적인데요. 자, 여기는 또 뭐에 해당될까요? 자, 전형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도 수주 산업 중에 한 곳이 됩니다. 자, 지금 2020년도에 영업이익이 700억 정도로 자, 60억 나오던 회사가 250 나오다가 750억으로 껑충 뛰었어요. 이때 폭발적으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실제로. 자, 그 이후에 또 재미가 없으니까 주가가 빠졌겠죠. 반토막 났으니까. 자, 그러다가 다시 400억대를 올해에 다시 찍기 시작하고 800억, 1000억까지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어디서 나와요? 한국카본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왜? 여기는 LNG 본행제라는 것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데 LNG 선박에 대한 수주가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거기에 따른 본행제 수요도 같이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련된 기업으로서 지금 본행제 가격이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되기 시작했어요. 왜? 보통 선박 가격이 오르면, 그러니까 신조선가 지수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것에 따른 조선 기자재도 같이 올라요. 이건 특징입니다.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이거는 과거의 역사가 그렇게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2026년까지 일단 다 쌓아놨어요. 그 이후부터는 당연히 고가 수주 따내기 시작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화본 월봉 차트를 한번 보시죠. 자, 지금 보시는 대로 쭉 뭐 이렇게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한번 급등 나왔어요. 왜? 실적. 그죠? 실적 피크를 찍었던 당시에 최고점을 찍고 나서 다시 바닥 구간 기다가 어떻게 돼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년과 25년에 각각 800억, 10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찍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 나오는 시기가 최소 25년 안에는 등장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아시겠지만 주가라는 거는 언제 특정 기간에 무조건 급등합니다. 그런 건 없어요.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 기간 안에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하고 관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한국화본은 제 예상대로라면 25년 안에 아주 강력한 매수세와 수급들로 인해서 굉장히 최대 지금 구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고가까지 갈 확률이 높고 신고가에서도 한참 랠리를 더 갈 가능성도 높아 보여요.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서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 같은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주가가 눌림 준다 하더라도 아, 내 종목 안 갑니다. 아, 조선도 좋다고 해서 잡아놨는데 이거 왜 안 가나? 그게 아니라 아, 25년까지 안정적으로 실적이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도 같이 반응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번 폭락장을 한번 경험을 했다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한국화본 주가 눌리네? 잠깐만, 장기적으로 좋아질 것 같은 게 뻔한데 그러면 나는 아주 자신 있게 추가 매수를 해야지 라는 대응 전략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시죠? 자, 그런 분들은 앞으로 주식 잘하실 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성안이라는 종목인데요. 이건 가볍게 한번 우리가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건 어디에 포함될까요? 딱 실적 보자마자 느낌 오시죠? 이거 뭐예요? 적자 내다가 뭐라고 했죠? 아, 흑자 내기 시작하면 이게 뭐다? 턴 어라운드. 이렇게 바로 감을 잡아야 됩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매출액 2,200억씩 나오던 회사가 갑자기 줄어들어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냐? 야, 이거 회사 망하겠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자, 근데 기본적으로 기업이 뭐 하고 있는지,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이렇게 매출액이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지를 한번 눈여겨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영업적자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본업이 너무나 재미없었던 본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본업 접고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개발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성안에서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갔었던 사업이 뭐예요? 지금 최근에 희토류, 제일 핫하잖아요. 이 사업으로 갔습니다. 자, 그리고 기술력도 최근에 인정받은 바 있어요.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매출액이 감소되었지만 오히려 이것은 호재다. 왜? 270억씩 적자 나올 거 이거 사업 접어버리고 차라리 신사업으로 집중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은 선택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영업적자가 축소되고 있는 2023년 반기 실적이 흑자를 보였고 향후 실적 증가가 예상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둘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성안의 월봉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쭉 재미없다가 최근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반기 실적까지 흑자예요. 그러니까 오, 턴어라운드다. 여기서 앞으로 이익 많이 뽑아내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자, 거기다가 희토류 품질 검사를 지금 의뢰를 했는데 통과가 됐어요. 어디서? 베트남에서. 자, 베트남은 지금 희토류 최강자 중에 한 곳입니다. 지금 참고로. 자, 중국을 비롯해서 몇 군데가 없어요. 자, 근데 현대 세 곳과 추가적인 검사를 의뢰를 하고 있어요. 총 네 곳과에서 한 곳이 통과가 된 거예요. 자, 그만큼 품질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보고 있고 관련된 전문 인력도 이미 초빙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희토류 전문가예요. 자, 그래서 IRA 법안으로 토대로 자체 희토류 제작의 필요성이 점점 증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수 호황을 누릴 수 있는 게 이 성안이란 종목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크게 올라가게 된 이런 배경 중에 하나라고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죠. 결론적으로 올라가죠. 그죠? 턴어라운드형이 이렇게 강력하게 시세를 뽑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신 시스템 간단하게만 좀 살펴볼게요. 야, 여기도 굉장히 재미없는 사업이었어요. 내연기관차만 하다니까 전기차 시대에 내연기관차 부품 만들고 있으니 거기다 뭐 만들어요? 차량용 안전벨트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 이익률이 나오겠습니까? 이익률은 안 나오죠. 경쟁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기차 시대 패러다임을 이어받아서 2차 전지 조립 라인에 대한 최근에 수주를 따낸 것을 공시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케이스예요. 자, 그래서 외형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최근 매출액 대비 102%라는 놀라운 수치를 공시를 한 번에 따냅니다. 추후에 LG바는 안 나올까요? 뭐 예를 들어 뭐 포드 이런 쪽 안 나올까요? 다 나올 겁니다. 그죠? 이렇게 충분하게 나올 수 있는 여력을 갖고서 또 접근을 하고 있겠죠. 자, 결론적으로 지금 글로벌 SK 쪽으로 지금 수주를 따냈기 때문에 향후 LG 쪽이라든가 뭐 삼성 쪽으로도 추가적인 수주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성장 포인트를 토대로 영업이익이 크게 급증하는 지금 증권가의 예상치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면서 강력한 또 시그널까지 보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버린 거예요.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반영됩니다. 주가가 서서히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한 번에 반영되는 케이스들도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전형적인 지금 턴어라운드형 기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적주로 확실하게 구분하고 오늘은 제가 턴어라운드형 기업과 수지형 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일반 기업과 성장형 기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를 좀 해주시고요. 자, 이어서 자세한 종목에 대한 관심 종목에 대한 부분들 언급드릴 수 있게 제가 다음 HTS를 보면서 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자, 그럼 이어서 제가 이제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이제 호전될 수 있는 종목들 중에서 최대한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들을 좀 찾아내는 시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것에 앞서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방송 시간 외에도 저와 함께 공부를 해보시면서 좋은 종목들 발굴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문자 샵 3772로 이수범 이렇게 세 글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지금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따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전 8시 30분에 각종 이슈를 좀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고 그리고 저녁 8시에는 초보자들을 위한 주식 교육도 함께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노란톡방에서 모든 정보들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이번에 들어오셔서 정말 이번엔 초보 딱지 떼내고 우리 중급자로서 멋지게 한번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한번 마련해 보시죠.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종목 간략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동국제강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동국제강이라는 종목 뭐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자, 기업 분석을 보게 되면 간단한 그것에 대한 기업에 대한 개요가 나와 있죠. 자, 이런 HTX상에 나오시는 개요에 대해서도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최소한 이 종목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뭐 하는 기업인지도 몰라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좀 참고하시면 아, 어떤 사업을 하고 있구나. 앞으로 어떤 부분이 좋아지겠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이제 철강 종목으로서 현재 이제 본관과 현관 등을 생산을 하고 있고 추후에는 후판까지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현재 기술 개발에 한창인 그런 종목이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인적 분할 이후에 상당히 사실 주가가 별로 재미있는 형국에 지금 이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좀 이거 왜 이렇게 안 올라가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제 실적을 좀 보게 되면 연간 실적 단위로 좀 봤을 때 올해 이제 영업이익이 대략 한 5천억 정도가 예상되는데 지금 올해 지금 12월까지 나온 부분은 아직 인적 분할된 이후로 아직 실적 반영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2,700억이 아니라 올해 영업이익은 대략 5천억 정도를 예상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당기 순이익은 세금 다 떼고 한 3,800억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가총액은 6천억, 딸랑 6천억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자, PR이 무려 몇 배? 1.7배, 8배. 이 정도 수준이에요. 자, 이런 기업이 없어요. 그죠? 이렇게 싼 기업을 정말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철강주들이 좀 민감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자, 기억하시겠지만 뭐 포스코 스텔리온 같은 경우가 굉장히 크게 이제 급등이 나오기 시작했고. 자, 포스코홀딩스 좋았고 현대제철도 좋았고 관련된 뭐 하이스틸, 문배철강 뭐 관련된 중소형주들도 많이 민감하게 움직였었습니다. 자, 근데 그것에 반해서 동국제가 한번 차트 한번 보시죠. 너무나 지금 못 가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 빠르게 확인되시죠? 자, 분명히 지금 이후부터는 지금 이렇게 하락장인데도 불구하고 차츰차츰 단계별로 올라오고 있는 패턴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한번 이제 쏘아줄 때가 됐구나. 한번 쏘아주게 되면 크게 급등할 여력이 좀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다른 철강사들에 비해서 영업이익률이 무려 10% 수준이에요. 자, 포스코홀딩스와 지금 현재 현대제철 등등 관련된 대형 회사들의 영업이익 평균은 5에서 6% 수준입니다. 자, 동국제강이 10%나 나올 수 있는 배경, 이유는 뭘까요? 자, 기본적으로 전기로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 전기로도 신전기로라고 해서 관련된 최대 기술을 지금 동국제강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력 요금 자체가 철강주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왜? 공장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죠? 공장 돌리려면 전기가 엄청나게 필요하잖아요. 이 산업용 전기를 엄청나게 필요로 하는데 자, 거기에 따라서 200억 원 정도의 절감 효과가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동국제강이 지금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향후에도 좋은 실적이 추가적으로 뭐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 증명되면 될수록 지금보다는 더 높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저 같은 경우도 주식을 십수년 해왔지만 PR이 1배, 2배 수준에서 급등이 안 나오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주식 투자 한 십수년, 뭐 20년 가까이 하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PR이 1배가 말이 돼? 라는 생각 하실 텐데 실제로 그런 종목이 지금 현재 존재하네요. 자, 그래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아무래도 이렇게 하락 구간에서도 좀 모아나갈 수 있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하반 경직이 정확하게 확보되어 있고
자, 그리고 상방으로 올라가게 됐을지 기대 수익률이 상당 구간 열려있다는 면에서 동국제약은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는 거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장 한 번에 매수하는 건 요새 시장 트렌드상 맞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동국제약이 좋은 기업으로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요. 자, 그러면 자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분석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분할 매수 방식으로 모아 나가셔야만 안전하게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시장이 막 급격하게 막 하루에 2%도 빼고 막 3%도 빼는 시장이잖아요. 그런데 뭐하러 내가 한 번에 많은 비중을 투자를 할까요? 당연히 서서히 서서히 진행하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업이 될 것 같은데요. 세아제강지주를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아제강지주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상 6% 넘는 상승세가 나왔었던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도 비슷합니다. 실적이 굉장히 호전되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기업에 대한 실적을 좀 보게 되면 어때요? 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굉장히 좋습니다. 영업이익 2,900억 정도 나왔던 회사가 작년도에 5,600억으로 탈바꿈했고요. 자, 올해 상반기에도 무려 4천억 정도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올해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이냐? 자, 여러분들 지금 국제유가가 한창 고공행진하고 있죠. 자, 고공행진 할 때 뭐 합니까? 뭐예요? 가장 먼저 하는 게 뭐겠어요? 막 송유가 막 시추선 이런 거 할 거 아닙니까? 왜 기름을 지금 빨리 퍼다 날라야 돈이 되는 시장이니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막 유정관부터 시작해서 송유관 쪽이 굉장히 큰 호황을 누리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송유관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 어디예요? 미국에 납품을 하고 있어요. 수출이라고 하죠. 자, 수출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시장 속에서도 영업이익률이 꾸준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좋은 여건에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저평가 구간을 넘어서서 강력하게 실적을 힘입어서 지금 강력하게 슈팅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기관들 사이에서 세아제강지주의 지금 주가가 너무 낮다.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적정 평가까지 올려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주주 운동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예요? 자사주 매입해라, 소각해라, 그리고 혹은 뭐겠어요? 액면 분할해라, 혹은 무상증자해라,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거죠. 기관들에서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조금 더 강력한 시세를 내줄 수 있는 종목이 세아제강지주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수출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면모를 지속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 좀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실제로 이제 외국인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좀 본다 하더라도 거기서 외국인과 기관에서 집중적으로 좀 매수를 좀 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시장이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급락하는 시장 속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주축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평가를 해봐야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번째 중요한 요소 뭐였죠? 수급과 차트. 그 수급적인 부분은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체크가 가능하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SK라는 지주사를 한번 볼 건데, 자, 이 종목은 지금 주가 이 차트로만 봤을 때는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됩니까? 아, 계속 하락하겠네. 줄지어서 이제 계단식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점을 낮춰나가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차트만 봤을 때는 절대 매력을 느낄 수가 없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런 구간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내가 만약에 남들이 못 보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못 보는 내가 투자 포인트를 빨리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런 종목에서 빠른 선점 효과를 내가 누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보게 되면 기업 분석을 좀 보게 되죠. 자, 최근에 왜 이렇게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지는 실적만 봐도 다 나와 있어요. 자, 어떻습니까? 자, 지금 현재 연간 실적 단위로 봐야겠죠. 자, 지금 현재 이제 작년도만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대략 8조 정도가 나왔었던 지주사예요. 자, 지주사는 아시겠지만 자회사들이 선방하면 선방할수록 그것에 대한 이익을 다 연결 실적으로 부여잡기 때문에 실적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반면에 자회사들이 정말 뭐 영업도 제대로 못하고 뭐 적자에 뭐 예를 들어 실적이 악화되고 있어요. 그럼 지주사가 그거 다 떠안아요. 결론적으로 실적이 빠르게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게다가 어떻게 돼요? 게다가 배당 같은 경우도 가능한 재원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은데 배당을 어떻게 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2024년 내년도부터 반등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분들은 어때요? 굉장히 또 매력적인 구간을 지녀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SK는 관련된 상장 자회사들이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부터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있겠지만 자, 그중에서 비상장 자회사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어요. 뭐 있어요? 첫 번째 SK E&S. 자, 그리고 두 번째 SK팜테코. 그죠? 세 번째 SK실트론. 요런 아주 알짜배기 회사들이 아직 상장을 앞두고 있어요. 자회사들도 상장을 할 겁니다. 이번에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 두산의 자회사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게 되면서 두산의 주가 한번 크게 치솟았던 거 기억하시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주사 만년 저평가를 넘어서서 앞으로는 조금씩 조금씩 변화될 기질이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두산 로보틱스와는 다르게 SK는 지금 SK E&S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실적을 뽑아내고 있어요. 자, 올해는 조금 부진할지 모르겠지만 내년도부터 엄청나게 또 폭증이 예상됩니다. SK팜테코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미국 기업까지 CBM이라는 회사까지 인수를 하게 되면서 대표적으로 종합 CMO 업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그것도 유전자 치료제 쪽으로. 전 세계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갈 수 있는 회사가 지금 대거 상장할 위치에 있다. 언제부터? 24년, 25년 이렇게 줄기적으로 나올 겁니다. 저는 한 26년 때까지 이 세 개 회사가 모두 상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본 조달을 토대로 성장 궤도를 달려나가면서 지주사들은 배당만 크게 이제 받아내는 이런 형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다시 한번 바닥 구간을 다지고 다시 한번 상승 궤도로 올라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기대 수익률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기의식 속에서 좀 들어가게 되면 분할 매수 방식이겠죠. 그러면 상당 구간 상방이 열려있는 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꾀하고 계시거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26년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건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서 투자를 해보시면 또 좋은 결과가 있을 만한 종목이니까 한번 눈여겨보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 간단하게 제 관심 종목 세 종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 처음에 제가 오늘 1강 실적이 왕이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를 좀 설명을 드렸지만 실적을 토대로 기업 분석을 최초로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슈가 뭐가 있는지 이렇게 SK라면 자회사들이 상장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뉴스를 찾아보시는 겁니다. 자, 준비하는 투자자가 결론적으로 큰 수익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를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시다면 최근과 같은 급락 시장에서 내가 이 내 종목에 대해서 못 믿겠다면 도대체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공부의 과정을 토대로 저와 같이 기업에 대한 분석 과정을 하나하나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내 종목에 대한 확신이 두 배, 세 배까지도 늘어날 수 있어요. 저는 오히려 급락장에서 제 종목에 대해서도 확신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 분석할 시간이 많잖아요. 많은 자료들을 취합할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가 단기 반등장이 나오기 전까지 충분하게 준비를 하고 단기 반등장이 나오고 주도주가 명확하게 어떤 것들이 나온다면 그때부터 매매를 해도 늦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공부만이 살 길이라고 반드시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함께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와 방송 이외의 시간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말씀드렸죠? 문자 샵 3771로 이수범이라고 세 글자만 남겨주세요. 제가 무료로 노란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 거기서 여러분들 투자 실력을 마음껏 정말 늘려보도록 합시다. 앞으로 더욱더 꾸준하고 좋은 양질의 정보, 교육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 여러분들 앞으로도 꾸준하게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하셔서 노란톡방에서 제가 많은 것들을, 많은 정보들을 오픈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